이건 내가 아니라 윤 씨가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겁이 많아 이렇게밖에 못해요. 미안합니다. 술 좀 있냐? 왜 여기 와서 술을 자꾸 그래요? 아무거나 한 잔 가져와봐. 요즘 별 시답잖은 일에 휘말려가지고. 무슨 일이요? 민용길이가 너한테 했다는 말 있잖아. 사람만 뭘 보는 게 아니라는 둥. 영 찝찝해서 그놈 뒤를 캐다가 그놈이 단골로 다니는 카페에 가봤거든? 근데 거기서 홍영하고 딱 마주친 거야. 이영이가 그런 데 갔어요? 그러게, 그게 겁도 없지. 어제 오늘 마주쳤는데 오늘 주인한테 무슨 음반인가 하는 걸 받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궁금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해서 불렀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치는 거야. 그래서요? 왜 도망치나 싶어 쫓아갔는데 재수없게 사고가 났어. 사고라니?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아무튼 좀 다쳤어. 차에 치여가지고. 이영이가 차에 치였다고요? 지금 어디예요? 어디긴 병원에 있겠지.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병원 가는 것도 안 보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럼? 왜 나한테 소리를 쳐?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고딩 하나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바람에 그런 거라고.